정부가 강남의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대책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희소가치만 높아져서 강남의 아파트 시세는 급등하고 있는데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연 강남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강남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일차를 맞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강남의 주택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대책 진단해 주실 분이죠 당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해결책 제시해 주실 서울 디지털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그야말로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에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시청자들께서 뭐,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보면, 어, 강남이 자꾸 희소가치가 커지니까, 네. 실수여자조차도 이제 자꾸 강남으로 몰렸던 그런 현상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부분적 설명인 것 같고요. 네. 어, 저는 최근에 강남 현상을 보면서, 어, 이른바 금사재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사재기 현상. 예, 예. 예. 금값이 오를 것 같으면 어, 소비자들이 이제 금을 돈을 들어서 사는 것 같은. 아, 예. 어, 그는 일종의 부동시장의 산 분위기가 저는 예. 강남 현재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 이제 금이 뭐냐. 어, 최근에 부동산 강남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사실 한 2014년으로 그슬로로갈수 있습니다. 예. 재건축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분양 가격이 그야말로 뭐. 천정부지로 어, 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견인해서 집값 견인 하기 때문에 예. 어,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이후에 그 위에 그야말로 어, 여러 이제 단지가 동시에 이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예. 추진이 되면서 어, 그러니까 시에서 재건축이 허가되는 그때부터 이미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분양이 되면 또 오르기 오르고요. 그렇죠. 어, 이런 일 중에 금과 같은 어, 그야말로 돈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 강남 집값은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오르면 대폭 오르기 때문에 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살라 그러죠. 예. 예. 어, 살수 있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예. 지금 강남 재건축을 포함한 아파트 거래의 60%가 강남 사람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 어, 고가의 아파트를 지금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강남에, 에, 이, 그, 이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른바 이제 유산이라든가, 예. 상속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주기 위해서. 이른바 예. 상속부가 지금 세속, 그러니까 이, 어, 이 상속부가 지금 들어가는, 예. 이런 이제 그 조건이 이제 개입되면서, 물론 이제 우리 교시 경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개입되면서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80년대, 90년대 없는 새로운 현상이라 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음.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더 여쭙고 싶은 게아 네. 금을 살 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투, 투자를 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그걸 어떻게 규제로 잡습니까? 어, 강남 주택에 대한 수요에 저는 뭐80% 이상은 이른바 가수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가수요. 실질적인 수요보다는 가수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예. 금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금이 되니까 금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예.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자연스러기, 자연스러운 가수요일 텐데 예. 가수요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건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수요가 된 것은 예. 사실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 2014년 전까지만 해도 축이안 됐습니다. 예. 얼마나 안 됐으면 재건축을 강남은 재건축 포기하고 이른바 리모델링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려고 했었고요. 그 그래, 실제로 리모델링하는 예. 곳이 많습니다. 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했어요. 2014년부터 강남 재건축 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지난 그 이전에 한 7, 8년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9일 대책을 통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점을 찍었던 열었죠. 것이 예컨대 뭐 재건축 연안의 단축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안전기준의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소형평수 의무를 이제 완화시켜준다든가 하면서 쉽게 말해 재건축이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돈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따라서 이 가수요는 가수는 시장에서 저절로 생겼다기 보다는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돈이 되는 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 생긴 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도 저는 그걸 걷어내는 것이 예. 해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재건축을 허락해 줬던 걸 다시 다, 다 되돌릴 아, 수밖에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재건축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조건들을 예. 어, 도시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완화을 해줬습니다. 예. 그완화했던 것을 이를하면 어, 초과의 간소 같은 것을 끊임없이 유예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했다 그러면 가격이 뛰기 때문에 네. 오른 만큼 정부가 이제 거두겠다 개발 네. 이익을 거두겠다 그러면 그만큼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네. 그만큼 그래되면 재건축에 대해서 매력을 안 느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굳이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 교수님 네. 지금 우리 조 교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돈이 되니까 산다 네. 어, 그리고 돈이 되게 만든 거는 지금 8년 이상 그 이전에 그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딱 열어줬다, 2014년에. 그러니 돈이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로 돈이 몰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초과 이익을 전부 이렇게 공공으로 돌리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 초과 이익에 대한 이런 환수 부분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까도 이제 어,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강남의 많은 수요가 아, 상속 증여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 그 대부분이 어,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면 우회적으로 좀 편법으로 상속 증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를 정부에서는 이제 가끔 최근에도 단속을 하지만 네. 그걸 100% 단속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에 상속 증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강남이라는 시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 물론 어두 정부가 걸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이 강남에 맞는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어 거의 뭐 많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강남이라는 지역의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먼저 정부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아 그러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 규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강남의 집값을 잡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네. 강남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예. 강남만의 어떤 거, 어떤 거 대책을 내놓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남 집값이 오를 때는 얘기를 안 하죠 예. 규제를 하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강남,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건설시장 그 어, 상황이 안 좋아서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또 규제를 풀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악순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남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가수요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초과액 환수라든가 이런건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대개 어 수요가 모자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수요를 공급해 주자 이런 쪽이었어요 네. 수많은 그런 그 택지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비워요. 그리고 강남만 올라가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주택 공급 계획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 지금 뭐 저도 서울시에 뭐 도시계획 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만 예. 서울시가 예컨대 어, 현 시장님 미침한 이후부터는 어, 주택을 의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아주 명시적으로 추진한 건 없습니다. 그만큼 예, 그렇죠. 공급의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쪽으로 그렇게 예. 하고요공급제조도 예, 주거 예.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지난 30년간 서울시의 주택 공급률은 보급률은 예. 예. 30% 늘었습니다. 아. 7 5 중반에서 95% 90%중 후반까지 늘었습니다만 예. 소유율은 3% 늘었습니다. 30%의 수요자 공급이 늘는데. 예. 소유는 3%만 늘니다 3, 3 4%이렇안 네. 늘었습니다. 나머지 전부 임대주택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늘었지만은 집을 누가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주택 소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임차 가구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서울의 주택 문제는, 어, 그러니까 사, 그러니까 사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를 들어서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집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예.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금까지 특히 최근에 와서는 주택을 과거같이 양쪽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추진 않았고요. 예. 했다고 한다면 이제 재건축, 이른바 정비사업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정도인데. 재건축이 이제 또 유일한 공급의 소스인데. 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보면요. 작년 올해가 공급했던 물량과 공급할 물량이 예년 평균에서 한두배 정도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제 강남의 집값 앙등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통계를 보게 된다면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예요 그렇죠. 거예요? 강남은 이상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재건축 같으면 오히려 분양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의 여러 조건이 완화되어서 공급 물량이 늘면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르는 그런독특한 예. 어, 현상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강남 재건축 시장인데. 그러니까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더 올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수요라는 거죠. 예. 가수요, 가짜 수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의 애초에 설계가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그 잡아서 수요를 줄이겠다, 가수요를 없애겠다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잡아야 된다는데 투기는 지금 그 일부 돈 있는 다주택자가 하는 거지 모든 다주택자가 하는 게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이 강남의 집값 상승을 수요 공급의 논리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분들도 거짓말을 하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남의 어떤 그 특성을 잘 모른다. 네. 그래서 강남은 어, 절대 결코 수요 공급의 논리로서 해결되는 지역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일단은 수요가 전국적이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대부분 이제 초 고소득자.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1% 안에 드는 고소득자고.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에 대한 상속 증여에 대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다. 예. 아,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는 그 지역이 모든 인프라를 다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을 관통하려면 강남을 지나지 않고는 대중교통으로 갈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까지 모든 공공인프라 투자를 강남에 집중을 하면서 예. 문재인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는 예. 부분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예. 아, 지금 아까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초과이익환수라든가 양도세 중과세 그다음에 보일세 강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상속증여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부의 어떤 상시 감시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 강남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100%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향후 10년이면 10년,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집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어디서 받아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속 증여 편법 증여 수요만 잡아도 제가 보기 강남에 대한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그. 재미 있고 일리 있는 또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세무조사에 준하는 그렇죠. 그런 네. 수익에 대한 그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그렇죠. 해 버리면 예, 예. 그러면 뭐 대학생들이 집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laughs> 맞습니다. 근데 요즘 강남 집, 집값 소유자 보면은 무슨 대학생들도 꽤 많고요. 맞죠. 예. 심지어는 뭐 아, 아기들도 있어요. <laughs> 예, 예. 아기들도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자 근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뼈 아픈 지적 이 있습니다. 우리 6년 넘게 네. 도시계획을 네.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왜 강남에만 그렇게 터미널을 짓는 겁니까? 교통인프라를 왜 그쪽에 그렇게 집중시키는 어... 거죠? 사실 뭐, 그, 강남 터미널이 있죠. 있는데, 따져보면 뭐, 강남에 이렇게 어느 정도 터미널에 집중되어 있냐라는 그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을 보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특히 21세기를 지향하는, 네.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대규모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모리 개발이 강남에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강남을 특별히 저 살려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 영농대로 대기 개발하는 거예요. 육개 신고 파가지고 전국의 주요한 인프라, 그런 교통 예. 인프라 별로 다 집중하도록 됐습니다. 예. 서울시의 60개 노선에 정구장이 그렇게 다연결되도고요그 예. 다음에 거기서 어, 우리 저 한반도 남단에서 올라온 모든 주요 교통 들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예, 예. 심지어 어, 통일된 북한까지 올라가는 예. 그런 노선까지 거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저도 이제 도시계획하면서 왜하필이면 여기 다 모으냐? 예. 이러 되면 분명히 강남 북격차가 심해되고 그렇죠. 어, 이제 이 강남의 어떤 부위 집중이라든가 인구 집중 더 심화될 텐데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정교하게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테면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중 하나가 개발해주 하자 대신에 강, 강북에도 그 개발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고 예. 개발 이익이 강북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 제도적인 장치들이 없어요. 이를테면 아, 아, 네.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이른바 공공기여라 것을 강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받침되돼야되는데 예. 현행법으로는 그 동일한 구에서만 한원에서 쓸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이제 부득이하게 강남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대규모 사업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 잠실운동장 어, 리모델링하는 거 국제적으로 복합지으로 해가지고 거기뭐 천지개백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남에 어 그게 뭐어 강남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정책의 관성들이 네. 그쪽으로 계속 집중되면서 어 최근에 와서 주요 여러 개발 사업들이 강남에 계속. 어~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또 종합해 보면 인프라가 이미 강남에 집중돼 있는데 그런데 그걸 더 인프라를 집중시켜서 또 한다는 계획들이 굵직굵직하게 터져 나오고 그러니 재건축한다는 데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전국에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강남, 이 교통 인프라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진짜 없는 겁니까 강북이라든가 뭐 지금 보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 양천구 쪽으로 이렇게 네. 들어오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산을 좀 시켜준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그 수요의 분산 효과가 있지 않, 습니까 어, 뭐 지금 광, 그러니까 이 수도권 광역교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분산적인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광역교통 시스템은 대 그런 걸 전제합니다만 뭐에 근데 수도권 그 순환 도로라든가. 뭐 제2 무슨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어 분산을 위한 것입니다만 예. 이 분산이라는 것이 교통 시설의 분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음. 오히려 지금까지 어 강남에다가 주요 기둥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하. 그냥 어 교통 인프라마 물리적으로만 분산된다 하더라 하면. 예. 분산됐던 것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따라서 그런 분산을 우리가 집중적 분산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분산이 오히려 이미 집중화된 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되고 한 단계를 지나면 오히려 기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더욱더 집중이 고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교통 인프라의 분석은. 분산이라는 것은 이미 집중화된 시선이라 기능을 어떻게 함께 분산시키느냐와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강남 하면은 맨날 얘기가 되는 것이 거기에 학원가 얘기되고, 파학군 얘기되고, 제가 이제 파랗군 출신이라서 그 부분의 생태를 갖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파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일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 확또 많이 나오니까, 어, 그래서 지금 자사부 폐지가 되면 오히려 팔학군에도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결국 이제 강남 집값이 오르는데 있어서는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아, 사실 진짜.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도 어, 강남이 왜 집값이 비싸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 좋은 고등학교가 많아서 집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전문가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교수님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강남 그러면 이제 팔 학군 그러니까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입시 제도를 봤을 때 강남 팔 학군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라볼 수도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외국어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자사고가 일반과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네.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근처에 학교를 못 가고 멀리 가게 네. 되고 앞으로 외국어고라든가 이런 게 폐지의 수순을 밟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강남파라군이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강남, 그러면은 대치동 학원과 네. 제가 아는 지인들도 보면 같은 강남이지만 다 강남이 아니죠. 네. 송파 이렇게 사는 분들이 다 애들을 학원을 대치동까지 지금 출퇴근 왔다갔다 지금 네. 통화가 시키기 때문에 네. 강남의 이런 파락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또 사실이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러면 좀 그럼 교육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원은 사실 그 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것들을 분산시킬수있는 방법이 없고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제가, 그, 어 임대료를 좀 보니까, 그, 한 다섯 평짜리 그 분식집이 월세가 700만 원이랍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학원가가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 음. 그만큼 강남 대치동에 대한 그 하, 어, 학원은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뭔가 어, 좀 소득이 높은 자녀분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옮긴다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예. 네. 그동안 예. 그 분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특목고라든가 뭐 자사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특구의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강동 구 같은 데는 학원가를 의도적으로 지정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예. 그런 에도불구하고 강남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정책으로만 할수 없는 시장의 힘들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예. 정책으로는 풀수 없는 한계가 있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교통, 교육, 그 이후에 뭐? 문화예술, 의료,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든 부분이 강남에, 네. 그 산업, 특히 IT, 뭐, 이러면 테일 안노, 뭐, 그 주변으로 네. 쫙, 네. 엔터테인먼트도 그쪽, 어, 그 신사동, 뭐, 이쪽으로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거의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방법이 전혀 없는가, 진짜. 실제로 지금 이 상암동 같은 경우가 완전히 그 새로운 그런 네. 발전을 하고 있는 데는 방송, 그, 회사, 관련 회사들이 이 상암동에 많이 둥지를 틀면서, 네. 그러면서 달라진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강남 이외의 지역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옮기게끔 유도하고, 옮겨주는데 어떤 혜택들을 좀 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어, 강남이 사실 그렇게 조성된 것이죠.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강남이 그래. 사실은. <웃음> 그래서, <웃음> 예. 아니, 그 유명한 학교들이 전부 강남으로 이전했던 게 그렇게 그렇죠. 예, 중, 예. 중심에 있는 땅 파, 팔고, 그렇게 온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예. 정책을 어,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예. 쪽으로 본다면 예.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이 상암지구 개발이라든가 마곡 개발이라든가 예, 같은 경우. 우리 광보르신다면이를테면저 어, 창동 에리나 음. 개발이라든가 뭐 서울 도심을 신다면 지금 저 세운상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강남 밖에 대규모 신규 어떤 그 거점을 만들기 위한 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그게 어떤 면서 에 본다면 강남 개발한 것을 비한다면 그 사업의 스케일이라든가 내용 이 굉장히 빈약하죠. 그렇죠. 빈약할 그, 수밖에 그럴, 없죠. 때문에 예. 강남을 대체할 만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한계인데 예. 어,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입체적인 아마 정책을 펴야 될 겁니다. 강남이라는 예. 수요를 억제하면서 그 다음에 강남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요들을 분산시키는 다양한 지역 맞춤형 여러 가지 분산 정책들을. 어, 좀 장기, 중장기적으로 추진한 다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어느 한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어, 그런 효과를 기한다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얘기를, 예,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강남의 집값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웃음> <웃음> 어두운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자, 일단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수요를, 가수요를 갖다 없애기 위한 정책들로서 강력한 그, 어, 집값에 대한 어떤 그 형성에 대한 조사라든가, 예. 그리고 또뭐 증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 탈세에 대한 조사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지금 요즘에 그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보유세의 강화라든가, 예, 예. 그 다음에 초과액의 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집값 자체는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 일단 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음... 대책 중에서 강남 집값에 조금 그, 그, 눌릴 수 있는, 그, 억제시킬 수 있는 대책은 이제 그, 초과의 관수에 음. 대한 그, 내용인데요. 그것도 이제 지금 여론에서 자꾸 두들기니까 약해지고 있거든요. 음. 저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초과의 관수제도 과감하게 5월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음. 그 다음에 보유세 부분입니다. 음. 아, 높은 가격이 고가인 주택에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유에 대한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아니, 이, 위 예. 많은 인프라들의 혜택들을 갖다가 가장 가까운 데서 그냥 받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 뭐 조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중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요. 예. 1호선, 6호선 빼고는 다 강남을 지나가야 되는 맞아요. 지하철이고요. 예. 거기다가 신분당선, 선정릉선 분당선, GTX, 그 다음에 SRT 고속터미널 예. 강남에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 이 어디에도 없다. 예.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런 그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 개인이 다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옳지 않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유세까지는 정부가 내놓고 있지만 지금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 증여, 편법 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규 보유자에 대해서 끝까지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강남이라는 부분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으로는 저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서울 다른 지역 대도시 어, 지방 광역시 여기랑 같은 정책으로 묶는 게 아니라 네. 특별한 과, 특별한 관리 지역으로 묶어서 좀 다른 차별화된 대책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교수님께는그 법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법을 바꾸는 그런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시면 어떠겠어요? 그 실제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허용을 하면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형태로 수요 관리를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환수되는 이익들을 좀, 좀더 폭넓게 쓸수 있는 어떤 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않 아,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 이 강남이 이렇게 부자동네가 되고 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은 어, 개별적인 부동산 정책이라 보다는 도시행위에서 이루어진 게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강남 재건축 혹은 강남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중에 도시계획적으로 푸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시된 게 맞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큰 용면을 더 주고 높이를 예. 더 허용하고 용도를 더 상업적 용도로 바꿔 주고 그다음에 작은 평수 짓는 의무를 이제 폐지시키고 이런 등이다 도시 계획적으로 허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부동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는 조건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하나 다 걷어내야 되는데 어, 정부가 아직도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 책을 내놨다 고 하지만 제가 보는데는 지난 8년 동안 예. 지속적으로 풀었던 것에 비한다면 특히 도시 계획적으로는 별로 지금까지 어, 규제, 규제를 규제 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용적률입니다. 그렇죠. 용률 지금 예컨대 강남 재건축 한다 그러면 이른바 주거3종 300%까지 예. 다 찾아 먹습니다. 예. 옛날에 250평형 됐거든요. 좀 예.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개발이 별로 안남는다 그것만 예. 가지고도 충분히 난 재건축 개발재 잡을 수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하는데요. 어, 부동산 잡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는 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당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님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준환 교수님 모시고 강남 집값의 어떤 그 억제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